저기도 지금 고양이와 함께 사는 공존하는 세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물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, 귀히 여기지 않는 사회가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길 리가 없습니다, 여러분. 개 식용 금지를 포함해서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반려동물 키우는 분도 많은데 반려동물은 치료비가 나중에 문제잖아요. 근데 제가 참 그 얘기하니까 재밌는 생각이 났는데 이거 물어보려다 말았거든요. 그 반려동물 등록제 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. 혹시 아세요? 그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, 지금. 그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. 그 2014년부터 하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 반려동물 등록하잖아요, 그죠? 그 안 하면 과태료 내잖아요. 그래서 그걸 왜 새로 한다 그럴까? 네, 궁금하긴 했어요. 하여튼 이제 아, 네네네. 네, 뭐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. 그냥 중요한 얘기다 이게. 그죠? 반려동물 키우려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표준 수가제도 도입하고 보험제도도 도입하고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치료비를 우리가 정하는 그런 사회도 돼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